대부분의 지원생분들이 면접을 앞두고 고려하는 게 뭐일까요? 바로 실무 면접인가, 임원 면접인가, 아님 PT 토론 면접, 이런 유형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민만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않다! 왜? 면접 유형을 세분화하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번 제가 우리 대한민국 면접 유니버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면접 유니버스! 와, 많다. 너무너무 많아. 와, 인간적으로 너무 다양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도미노 등산. 아, 이거는 이따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나 면접 유형이 다양하니 면접 인원은 몇 명인지, 면접 시간은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 등등에 따라 면접에 임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자, 오프라인 현장 면접인가, 뭐 줌 면접인가, 아니면 전화 면접인가까지 있는데, 사실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점차 오프라인 면접이 메인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와 방법은 제외시켰습니다. 플리즈 언더스탠드. 그리고 이 요소들은 실제로 취준생분들을 저희가 코칭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인데, 사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소속된 업계가 불황인가, 호황인가, 업계의 선두주자인가, 아니면 후발주자인가, 아니면 해당 기업의 군속연수는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어떠한가, 직무는 특수전문직인가 뭐 일반직인가, 면접시간은 뭐 아침인가 오후인가 등등이 더 있는데,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휙휙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다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지원자의 이력이나 출신 등을 가린다는 면접 방식인데, 이 블라인드 유무에 따라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전략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블라인드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그 전략도 한번 알아보죠. 먼저 이력을 모두 공개, 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죠. 사기업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지 않고 본인의 나이, 학교, 학점, 경력을 모두 깜밋, 아니 오픈해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력서와 자소서, 지원자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다 볼 수 있다. 그러니 면접관 입장에서 본인의 이력서, 자소서를 보면서 나올 법한 질문들을 꼭 유추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자, 보통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면접 방식이죠. 학교, 학점, 출신지, 경력, 나이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순수하게 지원자의 역량을 보고서만 판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에서 본인의 이름이나 나이, 출신 학교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경력, 경험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자소서를 보고서 면접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나이, 학교, 학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은 추려두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NCS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진행하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talking about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완전 블라인드는 지원자에 대한 일체 서류를 들고 가지 않는 면접입니다. 이름, 학교, 나이, 경력,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면접관이 들어가는 식이에요. 그야말로 진정한 블라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통, 금융업계에서 종종 수행하는 면접 방식인데, 이 면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공통 면접 질문을 합니다. 특히 경험을 묻는 질문부터 던진 다음에 지원자가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죠. 둘째, 구조화된 질문. 자, 1차 면접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꼬리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런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자소서와 이력서에서 나올 법한 질문을 유추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험 질문에 대한 1차 답변 내용은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1차 답변에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면접 유형들도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 자, 여기서 재밌는 유형이 몇 개 있죠. 도미노? 자, 이게 무엇인가 하겠지만 팀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함께 도미노를 쌓는 면접 전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면접이에요. 만약에 도미노를 쌓다가 팀원이 모르고 쓰러뜨 틀리면 이게 팀워크 개박살. 이 술자리 면접은 중소기업이나 주류 회사에서 가끔씩 했던 면접 전형이고요. 등산 면접은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기업에서 등산 면접을 했었는데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실무진이 누가 막걸리를 사오겠나? 라고 했는데 어떤 지원자가 네! 제가 사오겠습니다! 라고 손든 다음에 손살같이 달려가 사온 뒤에 합격을 했다는 전설이 여러분 기업의 문화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 그렇습니다. 먼저 다 되다. 저는 이 발음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다 되다. 다 되다. 다 된다. 그래요.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다 되다 면접이 제일 많은 유형인데 면접관 3-4명, 면접자 3-4명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면접을 보다 보니까 더 긴장되고 그래. 옆에 사람이 말을 잘하면 왠지 입을 막 막아버리고 싶고 자, 그런 면접인데 너무 그런 마음을 갖고 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다대다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바로 면접 시간하고 인원입니다. 이 면접 시간과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정해드릴게요. 자, 최소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면접 시간 40분에 면접자 3-4명이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면접 시간 40분에 면접자 3명 내외라고 가정을 한다면 개인당 10분 이상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10분이 왠지 짧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노노노. 답변 길이에 따라서 개인당 질문은 많게는 15개, 적게는 꼬리 질문까지 포함해서 7개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 면접 질문 한번 오고 가는데 1분 내외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면접관하고 얼마나 내가 티키타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면접자 3명, 면접 시간 40분을 기준점으로 잡아두시고요. 자, 이 기준점에서 면접자 인원이 더 추가되거나 면접 시간이 짧은 경우 꼬리 질문이 덜 나오거나 질문 수가 적어질 수가 있고요. 이 기준점에서 면접자 인원이 더 적어지거나 면접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꼬리 질문이 여러 번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질문 수도 대폭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대다 면접은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하느냐? 자, 앞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자, 먼저 나의 강점을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1분 소개에서 어필을 할지 아니면 경험 질문이나 역량 질문에서 이야기를 할지 고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별화하다가는 튕겨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균형점은 꼭 잡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경청. 다른 지원자가 질문을 받을 때에도 경청. 다른 지원자들의 다 답변도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대다 면접의 장점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동안에 마음도 가다듬고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끝자리니까 나는 맨 나중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맨 끝에 있는 분부터 대답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면접자에게 질문하다가 갑자기 거기 지원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면접관의 모든 질문, 면접자의 답변을 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꼬리 질문입니다. 자,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대다 면접이라서 뭔가 공통적인 질문만 하고 끝낸다? 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4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충분히 꼬리 질문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대 1. 자,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대기업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에서 활용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먼저 다대 1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해서 상대평가 당할 리도 없고 혼자서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 너무 편안해. 그런데 혼자 보는 만큼 다대다에 비교해서 질문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어. 특히 오히려 경험 질문 하나도 구조화해서 집요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경험 하나를 준비해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고 꼬리 질문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기업의 유형. 자, 먼저 공공기관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블렌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름, 나이, 보이는 학교, 근무했던 직장에 대해서 언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자, 두 번째 특징으로는 NCS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보통 많이 출제되는 영역으로는 자, 이 영역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기업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뭐 조직 문화, 직무에 따라 그 영역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면접 준비를 하신 경우에 기출 면접 질문을 파악을 해서 어떤 영역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익에 부합해야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특성도 있으니까 공공기관의 주무기관이 어디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해당 주무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정책들의 방향성 또한 함께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공기관 면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사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스타트업 20명 이하부터 보시면, 자, 이 스타트업 면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타트업이 어떤 기업인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중소기업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던 수요를 공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개척이 되었고 검증된 수요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면 중소기업이고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수요를 개척을 했다면 스타트업이겠죠. 자, 이러한 스타트업의 특성을 면접에서도 반영하면 되겠죠.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아 대표님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불투명하니까 피버팅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맞을 수 있습니다. 아, 피버팅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니 되고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스타트업의 사업성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동의를 하고 있는지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원 동기에서 드러나야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정보가 많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스타트업 대표가 똑똑해서 언론사에 정보를 뿌려서 기사를 부탁했거나 어디 투자라도 받은 회사라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아마도 정보가 많이 없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스타트업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스타트업이 몸을 담고 있는 업계를 분석을 해서 가야 합니다. 자, 업계의 흐름이 이러하고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너희 스타트업은 어떻게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내게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정말 할 말이 많은 유형인데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조소기업 유형으로 볼 수도 있고 대기업처럼 정식 면접 유형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소기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자의 말을 끊는 행동을 비롯해서 본인들이 아예 답을 정해놓고 그런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썩은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너무 예의가 없는 면접 질문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혼내야 된다, 쳐 맞아야 된다. 자, 마음 같아서는 아... 녹음맨이 찾아가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이 영상에서라도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렇게 면접 보지 마세요. 자, 아무튼 이런 면접 유형에서는 두 가지만이라도 염두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의 상한 마음이 표정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가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에 사실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자,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지원자들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업 중견인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식 면접을 진행하는 케이스죠. 자, 이제부터 이 면접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면접 유형이 많고도 많습니다. 아, 정말 많아. 자, 이렇게 면접의 성격과 유형이 많기는 하지만 자신감이 있다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냥 봐도 돼요. 자,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면접 유형에 따라서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으니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준비를 하셨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1분 소개, 지원 동기 등등 이야기 드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차차 열심히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적게 마왕 노블맨이었습니다.